자, 오늘의 푸나펑 언더테일 캐릭터들이 서로 뒤바뀌는 언더스왑입니다. 이게 언더스왑이라는 게 딱 한 쌍을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토리엘과 아스고어를 그냥 뒤바꿔버린 거예요. 이번 언더스왑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 어? 무려 뼈다귀 형제들 샌즈와 그리고 파피루스가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샌즈가 보면은 파피루스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약간 파피루스가 촌삭되는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을 그대로 이제 샌즈가 이어받은 거지. 오, 안녕. 잠깐만. 너? 너 인간이잖아. 샌즈가 원래 이렇게 촌삭되는 애였어요? 넌 여기서 걸어다니면 안 돼. 샌즈가 널 잡을 거라고. 뭐라고? 나랑 노래 부르고 싶다고? 뭐, 노래 부를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 나한테 반드시 잡혀야 돼. 알겠어? 너가 만약에 이기면 내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줄게. 2등 맞나요? 지든 이기든 손해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가보자고. 야, 잠깐만. 원래 파피루스가 굉장히 키도 크고 얄쌍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 파피루스 옷을 샌즈가 입으니까 파피루스 옷이 저런 옷이었나요? 홍보가 돼버렸는데 노래도 약간 파피루스 노래를 그 샌즈 버전으로 바꾼 건가? 약간 바뀐 메갈로바니아 들어봐도 그것도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 원래 그 딱 샌즈가 후드티 딱 걸치고 있어가지고 후드 집업이었나? 하여튼 그거 입고 있어가지고 약간 뚱뚱한 캐릭터인지 잘 느낌이 안 났었는데 이제 파피루스 옷 입으니까 느낌 확 오네. 굉장히 뚱뚱한 캐릭터예요 저거. 원래 샌즈가 겁나 시크한 앤데 그냥 실없는 개그 던지고 뭔가 유쾌한 그런 느낌인데 파피루스와 성격이 바뀌니까 약간 순진한 친구 없는 아싸가 돼버렸어. 오, 여기도 메갈로바니아 그 하나 좀 섞여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샌즈화된 파피루스는 어떤 성격일지 너무 궁금하네. 오, 야, 너 완전 좀 쩌네. 하지만 아직 나한테 못 비비지. 좀 더 빠른 걸 원한다고? 오케이. 템포를 한번 올려보자고. 자, 다음 곡 로얄이라는 곡인데 템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층 더 속도 업. 노래가 그 메갈로바니아랑 전반적으로 리믹스된 느낌이 있네. 딱 노래 듣다 보면 메갈로바니아가 막 절로 생각이 나요. 보니까 막곡이 하나 더 있던데 그거는 아예 대놓고 메갈로바니아 리믹스려나? 어이! 지금 샌즈랑 파피루스랑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라 불러야 되나? 샌피루스가 불러야 되나? 요 정도 속도로는 아직 모자르다고. 저기 뭐냐 가스터 블래스터는 없고 올리 뼈다귀 공격으로만 네, 공격하는 느낌인데 아 난이도 딱 좋네. 클리어하기 딱 좋은 난이도예요. 오케이 두 번째 곡까지 굿. 이건 좀 빡세구만 그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나 포기 안 했어. 이제 나 진짜 못 막는다. 준비됐어? 나 진짜 큰 거 온다. 뭐야? 마그니피센트? 메갈로드바니아 오나? 오호! 역시 막국답게 뭔가 느낌 보여주는구만. 가보자! 당황한 샌피루스 뒤늦게
뭔가 필살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바로 끌려간다. 네 동생 데리고 와. 아 근데 이제 서로 바뀌었으니까 파피루스가 형인가? 야 샌피루스 네 형 불러와. 아 형이 된 파피루스라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 시크한 파피루스 어울릴까? 파피루스는 출석돼야 제맛인데. 기다려봐요. 일단은 이 뚱땡이 녀석부터 보내버리고 잘 가라 샌즈. 어, 뭐야? 이걸 낚시하네? 포기 안 한다 이거지? 끈질기구만. 어우 정신없어. 화면 겁나 흔들리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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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샌즈야 이제 좀 포기해라. 아니 이게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네 노래가. 오케이 잘 가고. 자 샌즈가 되어버린 파피루스입니다. 이번엔 얜 뭐라고 불러야 되나? 파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야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의 인간이라고? 어? 어이 인간들 개쩌는 새로운 친구가 되는 법을 알고 있나? 돌아서 그리고 내 손을 흔들어. 아, 내 이름은 콜. 넌 뭐야?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파피루스야. 오 샌즈처럼 확실히 좀 시크해진 것 같아. 샌즈의 또 상징인 후드티를 입고. 야 이거 묘하네. 그러니까 내 동생도 만났지 샌즈. 그의 수수께끼는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지. 뭐야 어떻게 통과했어? 아니야 야 이 파피루스 옷보다 이거 샌즈 옷 보니까 확실히 뒤바뀐 거 알겠네. 야 형이 되어버린 파피루스, 샌즈가 되어버린 파피루스, 파즈 랩한테 갑니다. 야 이거 또 언더테일의 대표 캐릭터 둘이 바뀌니까 상당히 뭐랄까 기묘하네요. 이것도 뭔가 신선하기는 한데 예. 역시 원래 캐릭터가 제일 짱인 것 같긴 해. 샌즈랑 파피루스 너무 찰떡캐릭터야 둘 다. 날씬해진 샌즈라니 상상이 안 가요. 파피루스 목소리가 오히려 샌즈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 빠빠빠빠빠빠빠빠. 자 두 번째 곡 뭔가요? 그러니까 그 랩인가 뭔가로 우리 동생을 통과했다 이 말인가? 뭐야 심지어 담배까지 피는 파피루스요? 뭔가 굉장히 어른 같은 느낌인데요? 뭐라고?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아 좋아. 레이지본 게으른 뼈다귀들? 오! 본 실력을 보여주는 파피루스 샌즈 파즈. 근데 이게 성격이 바뀌었는데 옷이나 이런 거는 외형은 딱 뒤바뀐 느낌이 있는데 성격은 뭐랄까 조금 다르긴 하네요. 원래 샌즈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 네, 약간 세상 폭파 다 겪은 어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뭔가 약간 양아치 같기도 하고. 내가 알던 샌즈가 아니야. 근데 옷은 진짜 잘 저거 뒤바꿔놨다. 누가 봐도 저거 다 샌즈 옷이잖아요. 와 근데 이거 데모 버전이 요정도인데
나중에 풀버전 나오면은 다른 캐릭터도 다 나오겠네. 막 토리엘이랑 아소고아랑 뒤바뀐 것도 나오고. 약간 맛보기 버전 치고는 상당히 볼륨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알고 있던 샌즈랑 파티로서 파괴될 것 같아. 이제 빨리 끝내줘. 진짜 레알. 제가 좋아했던 지금 샌즈랑 파피로스 까먹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랑 랩하다가 말이죠. 짜잔. 오케이, 뭔지 알겠어. 잘 있어라. 간다.